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팬더의 기타를 사용하여 레이니의 IRT 스튜디오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레이니 앰프를 다룰 때마다 느끼는 점은 어떤 기타와도 잘 어울리며 정말 투명한 클린 톤을 제공한다 는 것과 이펙터를 사용할 때도 엄청난 궁합을 자랑한다 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색깔이 있는 앰프들, 물론 이 색깔 때문에 앰프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뭐 팬더만의 특유의 팬더만의 색상, 아니면은 이 마샬만의 네. 이 거친 느낌, 아니면 뭐 오렌지의 더티 톤, 네. 뭐 이 복스의 하이게인, 그리고 이 메사부기의 강렬한 사운드 등. 이런 특색이 있는 앰프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레이니처럼 이 플랫폼으로 사용할 때 가장 이상적인 앰프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아이언하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최적화된 앰프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앰프 라이브러리 시간에서는 깁슨의 레스폴 모델과 SG 모델을 사용하여 IRT 스튜디오의 각 채널 사운드와 풀 크랭크업된 사운드를 들어볼 예정이며 레이니 기술력이 녹아있는 내장 리버브 사운드도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확실히 저는 이전 시간에 다뤄봤던 팬더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메사북이도 있었고 다양한 브랜드들의 앰프들을 앰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봤지만 이렇게 팬더와 깁슨 사운드의 갭이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느껴봤다. 이 물론 이 팬더와 깁슨 궁합이라든지 아니면 팬더 앰프에 팬더를 물려서 사용할 때라든지 그 유니크하고 독보적인 사운드를 레인으로 연출할 수는 없지만 기타의 특색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잘 살려주는 앰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 현영님이 느낀 부분을 조금 다르게 말하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예전 저희가 지금 라이브로 앰프 라이브를 계속 쌓아오고 있는 입장에서 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번 크랭크업트 집은 무슨 기타가 참 돋보였다. 이번 크랭크업트 집은 무슨 기타 좀 아쉬웠다라고 느꼈던 게 사실이라면 이번 특집은 그냥 기타마다 다 달랐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고 오는 기타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내줄 때 기타가 이런 성향을 썼을 때 이런 소리가 나는 거라는 걸 제일 잘 표현을 해줬었고요. 역시나 저번 레인이 이제 앰프 라이브러리를 할 때도 느꼈지만 정말 이 레인이 요즘 이 저희가 라이브러리 하면서 느끼는 거는 가성비로 좀 많이 가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가격대 성능으로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서 가는 앰프인 것 같아요. 뭐 물론 회사 정책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없지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리뷰를 한 모델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간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누가 와도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팬더 기타 톤이 필요해서 팬더 기타를 쓸 거야 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팬더랑 그렇게 궁합이 맞지 않는 앰프로 녹음을 한다라면 예를 들면은 아, 나 이 기타 소리 써야 되는데 이 앰프랑 좀 안 맞네 해서 네. 좀 포기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 앰프 헤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곡이나 상황에 맞춰서 이 곡은 이 기타로 치면 좋을 것 같아 이 곡은 요 기타로 치면 좋을 것 같아 했을 때 그걸 다 잘 표현을 해준다 네. 요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네. 이 여러모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브 앰프 서브 앰프로 정말 탁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마샬의 사운드를 너무 좋아해서 마샬 앰프 헤드를 가지고 있다든지 팬더의 사운드를 너무 좋아해서 트윈 리버브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랬을 때 가끔은 플랫한 사운드를 내고 싶다. 나는 이거 외에도 조금 범용적인 사운드를 내보고 싶어 라고 할 때 가격적인 부담도 줄이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앰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할로우 바디
와 슈퍼스탯을 이용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